제가 올 지금 유튜브 시작 개설하고 한 운동 만 운동 어쨌든 할 때도 있었고 또 좀 제대로 한 적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8개월 만에 이제 구독자가 100명입니다. 오늘 어제 저녁에 100명 됐었는데 또 한 명이 싹 빠져나가서 또 99명이더라. 그래 뭐 아이고 뭐 그러든가 말든가 나는 또 나이 할 일을 하니까 이렇게인데 또 이제 오늘 보니까 또 100명 돼 있더라고요. 제가 보답할 수 있는 거 딱 하나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저는 제가 이제 100명에서 이제 1000명을 향해서 달려갈 건데요. 제가 1000명 때는, 100명 때 이제 지금 하지 않습니까? 1000명 때는 저한테 그동안에 정성스럽게 그 사람 댓글 잘 달아주는 분들, 한 10명? 예, 10명을 저 개인적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감사하고, 제가 그 사람 때문에 참 마음에 위안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 마음속에 딱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00명째 딱 들어오신 분이 있어요. 그 100명째 들어온 사람 그거 빼고 10명을 더 해갖고, 1000명 되는 그때 농작물이, 제가 이제 그때, 지금 그때 나올 농작물이 내 가을 정도로 예상하거든요. 가을에서 겨울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겨울이 되면 내가 김장김치를 해서 한 통씩 보내드릴 거고요. 가을에 만약에 내가 1000명의 구독자가 됐다. 그러면 아로니아를 10kg씩 제가 딱딱 집에다 주소해가지고 배달해드리겠습니다. 저 입은 정확합니다. 옛날에는 대포 많이 치고 다녔습니다. 거짓말 잘했는데 지금 재미가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게 별로. 잘 안 합니다. 지금. 진짜 진실로 그렇고 아 근데 여기가 지금 제가 이제 이쪽 옆으로 이제 그 땔나무를 좀 준비하고 거의 이제 다 갖다가 뗐어요. 추웠고 그래갖고 막 싸그리 갖다 뗐는데 이제 이쪽에 또 이렇게 나무가 또 이렇게 또 구축 사망해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저 귤 오늘 기분도 좋은데 귤 껍질째로 먹겠습니다. 참고로 귤 껍질째 먹는 건 처음입니다. 근데 무슨 맛이냐면요 띵깡이라는 거 알죠? 조그만 동그랗게 생긴 거 그 껍질째 먹지 않습니까? 그 맛이 나요. 먹을만합니다. 괜찮은데? 참고로 이걸 껍질째 먹으려면 귤이 작은 귤이 돼야 돼요. 기분도 날씨도 따뜻하고 기분도 좋은데 이거 뭡니까? 키위. 키위도 제가 껍질째 먹겠습니다. 똥구멍에 딱딱한 것만 빼고요. 심줄. 심줄 이걸 못 먹겠더라. 이것만 먹고 이게 손을 쪼개니까 요렇게 돼. 요렇게. 껍질 식감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저한테 구독을 해주신다면 전 자연을 보호하고 아끼는 데에다가 저는 만약에 구독을 하고 구독자가 생겨서 광고를 실을 수 있다면 저는 그런 쪽으로 하고 싶습니다. 자연을 그대로 사랑하고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쪽으로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 드리는 저의 약속입니다. 저는
종이컵 같은 거 사용하지 않고요. 아니, 아무리 산에 다녀도 컵 들고 다닙니다. 아무리 귀찮아도. 저기 뭐 농협이나 이래 마트냐 이래 다닐 때 저 컵 하나 들고 갑니다. 그 컵에서 받아 제 컵으로 받아 먹습니다. 이런 거 들고 다니다가 깨지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또 이제 뭐 하나 또 들고 다니면 되니까 컵 이런 거 많아 흔합니다 요즘은. 이것도 누가 버린 거 제가 주워 와가지고 깨끗하게 씻어서 쓰는 거거든요. 색깔이 이뻐요. 우리 스님들은 회색이나 이런 색깔 없는 옷을 입으니까 오행이 좀 부족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존재하는 목과 토금수 다섯 가지 오행 가운데서 회색이나 검정색이나 뭐 이런 아주 색깔 없는 색 그걸 갖다가 괴색이다 그래. 괴색. 원래 그 무너질 괴짜라. 색이 무너진 거예요. 세상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색이 아니고 무너진 색깔. 그래서 괴색이라 그래요. 근데 물론 괴색을 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뭐 컵이라든지 뭐 이렇게 또 그런 거는 좀 약간 붉은 계열이나 이런 거 사용하는 것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행이 사람이 원만하지 않고 부족하면 성격도 왜곡적으로 흘러요. 딱딱 고리타분하고 고여있단 말이에요. 너무 옛 것만 고집하게 되고 아니 숙녀라고 해서 숙녀는 뭐 옛 것만 고집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어느 선에서는 우리가 지범계차라 그랬잖아. 그걸 잘 알았다면 우리가 잘 알아서 그걸 잘 유용하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유, 뭐 잔소리가 심했습니다. 이건 뭐 그 근데 여러분들은 그 뭘 하셔야 되냐면 그 한 승려의 그 노동의 그 몸부림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주 고통스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웬만한 노동은.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를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는 거야. 아, 또! 아우가 호다가 아우 아우야 아이고 야는 따로 제껴놔야겠는데 아우 찔레까지 확 잡았습니다. 아 너무 만만하게 봤는데 이 자리를 만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식도구 너무 심한데. 쪼개놓고서 가지고 쪼개는 것도 힘 쪼개는 것도 만만치가 않아 가지고 다 그래도 죽은 거라서요. 좋은 거라서 그래도 톱으로 좀 적당한 크기 잘라야지. 그래 제가 그렇다고 나무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나무 폐목을 주워다 뗐는데 그건 거름을 쓸 수가 없거든요. 폐목은 이 천연나무들 주워다 떼고 이런 거목 거름 쓰려고. 아이고 더워라. 보자.
잘라야겠는데. 여기도 한번 자르고 여기도 한번 자르고. 이게 내가 나무 종류를 보니까 이게 백오동 나무, 백오동 나무 안에가 색깔이 백오동이야. 이거 가볍고 오동나무가 원래 가볍고요. 가구로도 오동나무 가구로도 많이 씁니다. 이거는 3년 전인가? 너무 많이 가리진 걸 조금 잘라놓고 잊어버려가지고 잡목들, 필요없는 잡목들 그때 무거워서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어렵구나. 잘라야 되네. 이거는 밤나무인데. 아, 더웠다. 아, 더워. 아이고, 더운 거. 잘라가지고 갖고라. 잘라. 잘라야겠다. 아, 더워라. 아, 더워라.
잘라놔. 잘라야 돼. 아따 숨 차다 진짜. 아따 숨 넘어가냐 숨 넘어가. 아이고. 나무가 이 톱질하는 것도 결이 있거든요. 이 이걸 보고서 톱질을 해야지 아무데나 한다고 나무가 잘 잘리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요령으로 하는 것이지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옥리가 박혀 있는 이런 거는 자르면 안 돼요. 이거는 통으로 넣어도 되겠는데? 아유, 이놈아, 자르지 말자. 예, 자르지 말고. 너를, 너는 좀 한번 잘라야 돼, 중간에. 그래야 있네, 떼기가 좋아. 이렇게 잘라볼까? 밤나무입니다. 밤나무가 옛날에 이거요. 가스 실에다 파는 게 이렇게 밤나무입니다. 이게 독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옛날 구슬장에 구멍이 새가지고 이 밤나무를 떼고서 이거 문을 닫으면 죽습니다, 사람. 그만큼 독한 겁니다. 밤나무는 떼면. 근데 이 밤나무도요, 향수리 깔아서 펼쳐야 크기가 좋은데.
이게 조금 공간이 떠져야 캐기가 좋습니다. 이게 공간이 좀 떠져야 됩니다. 공간이. 아따 진짜. 이 나무를 하다 보니까 아, 또 옛날 생각나네. 아. 자, 경기도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아, 2학년, 3학년, 2년 살았나? 근데 우리 집이 이제 급작스럽게 경기도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땅덩어리도 없었고, 그 개간에서 조금 농사 지었고, 산이 없으니까 그때 다 불을 뗄나무를 갖다가 그걸 가져다가 다 불을 뗐어요. 그때 71년, 72년도 요때입니다. 네. 그래가 나무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내 쫓겨난 게 내가 이제 우리 살림살이 좀 보탤 거라고 이만한 마대 같은 거 하나 들고 솔까지 이제 주스러 갔어요. 뒷산에. 뒤로 이렇게 보면 야트막한 산이 있었는데 그 산주인이 있었나 봐. 그래 다 이제 주워가지고 이제 긁어가지고 딱 내가 이제 짊어지고 내가 이제 딱 나오고 있는데 우리 반에 있는 남자아이인데 막 뒷짐을 짓고 야 이거 우리 땅이야 이거 내려놔 딱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진짜 두르고 치사하더라고. 난 그때도 진짜 우리 잘 산다고 하면서 그래 살았는데 내가 자존심이 엄청 상한 거죠 그때.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야 우리 집에도 있는데 그래 솔까지가 여기 있길래 그냥 내가 좀 주술라 그랬어. 그래 놓고는 그래 너 다 가져가 하고나 탁 던지고서 내가 돌아서면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땅이 있어야겠구나. 그 어린 마음에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땅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땅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산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요. 곧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나물이나 산나물이나 뭐 나무 같은 거 함부로 잘못 주워가면 산주한테 걸리면은 벌금 물거든요. 그때 어린 마음에 제가 그 생각을